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네 광고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속보입니다 원래는 해외에서만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킨더 부에노가 한국에 드디어 상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킨더 부에노를 먹어보는 시식 리뷰 시간입니다 짠 언박싱을 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킨더랑은 조금 달라요 킨더 초콜릿 하면은 어머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거든요 지금 보면은 나무 상자 같은 느낌도 나고 성인들을 위한 선물 상자 느낌? 약간 고급진 느낌?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내가 생각한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상자를 열어봅시다. 빰! 오! 밑에도 더 있네. 왜 하나밖에 안 들어있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를 탁 또 열어보면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달라서 맛있는 킨더 부에노. 드디어 한국 상륙.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속에 바삭한 웨와스와 고소한 헤이즐넛 크림이 가득하대요. 일단 흔한 초코바가 아니라고 써있으니까. 이제 먹어볼까요, 여러분? 먼저 포장지를 까면은 이렇게 안에 낱개 포장이 돼 있어요. 보통 딱 까면은 이게 그냥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또 개별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양 조절을 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뭐야? 이게 이렇게 까는 게 아닌데? 여기 까는 게 있어요, 또 따로. 이 노란색 있어. 어? 이렇게 나와요. 오, 이거 진짜 편하다. 이게 한 입씩 다 베어물게 돼 있는데. 맛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차르르 돌리면 이렇게 까져요 그냥 갖다 빼기만 하면 돼요 웨하스가 겹겹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안에서 뭔가 막 견과류나 이게 끼고 막 이런 게 씹히지는 않아요 그런 게 씹히는 것들 때문에 조금 저는 꺼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바사삭 하면서 스르르 입에 넘어가 아 이렇게 먹으니까 또 손에 안 묻네 점점 먹는 법을 터득했어 이게 너무 달지 않아가지고 계속 손이 가는데? 큰일 났네 이게 겉에 지금 초코로 코팅되어 있는데 밀크초코 위에 다크초코가 또 있으면서 밀크초코는 바삭 깨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르르 으스러지는? 그래서 거의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웨하스가 바삭하는 게 아니라 바삭 하면서 안에서 헤이즐넛 크림이 싹 나오면서 입안을 팍 채워요 딱 넘어가면서 존재감이 없었던 그 밀크 초콜릿과 이 그 다크 초콜릿 거기가 사르르 점점 녹아요 남아있던 웨하스 잔여물들이 마지막에 고소함까지 맞아요 나 지금 몇 봉지를 먹은 거예요? 아 나 너무 많이 먹는데 하나만 먹어요 확실히 기존에 있던 다른 초코바랑은 달라요 카라멜 들어있고 견과류 들어있고 그런 기존의 초코바를 생각하시면 진짜 큰 오산이에요 순차적으로 한 4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공짜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킨더 부에노 시식 리뷰 먹방을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한 자리에서 초코바를 이렇게 많이 먹은 것도 저는 처음이지만 질리지 않고 많이 먹은 것도 진짜 처음이에요. 직구로만 살 수 있었던 킨더 부에노 드디어 한국에 이제 상륙했으니까요. 더 이상 직구로 알아보시지 마시고 직접 구매해서 사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꽉꽉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목소리)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